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발언에 잠깐 반등했던 지수는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하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좋은 고용시장 결과 이후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 11월 CPI 결과 및 FOMC 이후 금리 인상폭 변화를 확인하고 매매 전략을 수집하려는 관망세와 아직도 다수의 의견인 지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소강 국면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비주기적 발언과 중국에서 연일 들려오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 달러화 역시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회귀했지만 12월 코스피 외국인 수급 상황은 오히려 6,600억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이 순매수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아직 외국인 순매수가 마감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지난 9월 말 이후 신흥국 내 중국 비중을 줄여 그 후에 신흥국 비중을 늘렸던 투자자들 패턴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최근 2년 만에 중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것처럼 중국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러브콜이 지난달에 비해 약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정을 기대하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일부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는 종목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는 크게 중국 내 소비 활성화 수혜주와 중국 여행객 증가 수혜주 그리고 중국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그중에서도 카지노, 여행, 의류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기관은 화장품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나타난 중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추정이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세가 확실한 종목의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매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리오프닝 주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GKL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진한 영업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 3분기 영업이 46억 원 흑자 전환으로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공에 성공화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포함되는 10월과 11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5%, 589% 증가해 다가오는 4분기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KL의 경우 현재 서울 시내 강남과 강북 힐튼 두 곳에서 카지노 영업 중인데 내년에는 힐튼에서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로 이전해 새로운 시설 오픈에 따른 방문객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입국 시 경쟁 카지노 대비 서울의 영업 매장이 더 많은 관계로 입지적으로도 유리할 것이고 팬데믹 이전 2019년에 중국 VIP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경쟁사 대비 8%포인트가 높은 30%에 달해 중국 복수의 정책 완화 시 카지노 중에서는 수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수급 상황은 직전 한 달과 외국인이 306억 원, 기관은 132억 원 순매수하며 동시 순매수를 기록 중으로 현재 주가가 PER 15.4배로 같은 카지노 종목인 파라다이스 대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절대적 상승 여력은 GKL이 더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업체로서 글로벌 다수 업체에 공급 중인데 중국의 경우 기존 두 곳의 공장 세파가 10억 개이고 중국과 합작으로 설립한 공장이 내년 1분기에 완공되면 추가로 4억 개 캐파가 추가됩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중국 고객사들의 수주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중국 내 브랜드 입지가 약화된 국내 화장품 업체 대비 수혜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오하이오 공장을 올해 말로 폐쇄해 일부 설비와 고객사 물량을 뉴저지로 이관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미국 법인 내년 합산 손실은 2022년 대비 200억 이상 축소될 수 있어서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PER 9.4배로 과거 대비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낮지만 해외 OEM, ODM 동종그룹 대비로도 50% 할인 거래되고 있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KL과 코스맥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